노동법 1은 이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들을 모아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자, 여기서 15문제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서 1차에서는. 그러니까 이 법만 상세히 보시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요거를 우리가 뭐 보통 기타 법률, 개별적인 법률을 그렇게 하는데 뭐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그냥 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파견 근로자법.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남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 그게 남녀 고용 평등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최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그런 것들이 최저임금법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수많은 법들이 쭉 등장을 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법, 이게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법이 나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소개하는 법이 또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직업 소개법 나옵니다. 직업 안정법.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도산했다, 파산했다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금 채권 보장법, 이런 법이 있어요. 국가가 대신 사업주가 도산하게 되면은 근로자한테 임금을 약간 보장해주는 그런 보장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나와요. 외국인법.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근로자들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우리 사주제도, 사내 근로복지 기구의 문제,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근로복지에 대한 기본법,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것들을 쭉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잠깐만요. 11번. 11개 5이니까, 예,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자, 하나가 빠졌어요. 잠깐만.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가 빠져있어. 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자, 산업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0개 법이에요. 10개 법에서 한 문제씩 해서 10문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죠.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법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까지는 좀 상세히 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걸 왜 상세히 강의하는가 하면 요거는 2차까지 나와요. 2차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도 2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얘는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요거하고 다른 법들은 다 1차용으로만 1차용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법, 파견법까지는 약간 상세히 강의를 하고 나머지 법들은 어차피 2차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1차에서도 한 법도 한 문제. 시간을 투자할 그런 그 약간 아까워요. 아까워서 마지막에 몰아서 설명드리고 요거는 끝낼 겁니다.